On Today. 안녕하세요. 몹시의 옵티머스 뷰2 베이직북 케이스를 개봉해 보겠습니다. 색상은 블루 색상이고요. 인조가죽인데 굉장히 부드러워요. 안에 구성품을 보시면요. 네, 액정필름과 지금 급제사와 밀대가 들어있으세요. 네, 케이스 붙이시기 수월하실 거고요. 지금 보시면 카드 수납 공간이 지금 총 3개가 있으시고요. 카드를 수납해 보겠습니다. 처음엔 약간 뻑뻑할 수 있으니까 주의해 주세요. 카드 위쪽에도 카드 수납 공간이 하나 더 있고요. 옆에 보시면 지폐 수납 공간이 두 군데 있으세요. 네, 지폐를 하나씩 넣어볼게요. 이렇게 지폐를 넣어서 사용하시면 되시고요. 핸드폰을 장착해 보겠습니다. 네, 넣으실 때는 밑에서부터 넣어주시면 되시고요. 튼튼하게 부착이 되세요. 네, 위에를 보시면 안테나를 용이하게 뽑을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옆에 보시면은 이어폰 꽂는 곳도 지금 잘 꽂을 수 있도록 되어 있으시고요. 지금 옆에도 지금 키를 잘 누를 수 있도록 지금 이 옆쪽에도 보시면은 잘 되어 있으세요. 보시면 밑에 충전하시는 충전들도 꽂을 수 있게 지금 여기 이쪽에는 지금 뚫려 있고요. 그 휴대폰을 거치할 수 있도록 거치 기능이 있으세요. 이렇게 보시면은 TV를 보시거나 뭐 DMB 보실 때 뭐 가능하시고요. 옆에 보시면은 똑딱이 되는 부분이 지금 굉장히 견고하게 처리되어 있고요. 박음질 처리가 지금 완벽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닫아보겠습니다. 열고 닫기가 굉장히 용이하세요. 나중에 보시면 이 부분이 헐렁헐렁해지는 부분이 있으신데 지금 굉장히 빳빳하고 지금 잘 부드럽게 잘 닫히고 있으세요. 그 뒤쪽에 보시면 뒤쪽에 카메라 구멍이 제대로 뚫려 있고요. 옆에 보시면 스피커 구멍도 정확하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옆쪽에 보시면은 그 펜 거치 기능이 있으신데요. 펜을 꽂아 볼게요. 처음에는 약간 뻑뻑할 수 있으니까 유의해 주시고요. 지금 펜을 같이 들고 다닐 수 있으세요. 소재는 인조가죽으로 합성피혁이시고요. 지금 만져보시면 질감이 굉장히 부드러운 걸 느끼실 수 있으십니다. 그 옆쪽에 보시면은 정확하게 박음질 처리되어 있는 거 보이시고요. 굉장히 깔끔하게 정리가 되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